안녕하십니까. 네, 조선변호사에서 조철주 역을 맡은 배우 홍한표입니다. 제가 맡은 조철주 역은 상단의 객주였다가 상단을 이끄는 대방으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. 확실하게 철저한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그렇다고 해서 꼭 악에서만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상단을 위해서 어떤 한 수측에도 붙었다가 또 다른 측에도 붙었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도 있을 텐데요. 열심히 연기했습니다. 이렇게 연속으로 사극을 하게 됐는데 사극의 매력 하면은 장점이자 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곳곳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그 지역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들과 이렇게 사람들과도 또 이렇게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단점일 수도 있겠죠. 네. 아무튼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고요. 또 이렇게 분장도 일단 뭐 현대극에서는 좀 보이기 좀 힘들었던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뭐 이미지에 또 뭐 여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뭐 배우로서 창극된 어떤 임무를 맡은 것만으로도 너무 좀 행복한 일이죠.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어떤 물불 안 가리고 뭐 이익을 위해서만 뭐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긴 힘들죠. 근데 뭐 내면적으로는 또 있을 수도 있겠죠. 뭐 싱크로율? 일단 뭐 제가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한 거니까 뭐 싱크로율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. 네. 네, 한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6개월이죠. 네. 겨울을 지나서 해가 바뀌면서 올 3월까지 참 즐겁게 찍었어요.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진짜 많은 이 스태프분들과 또 배우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다들 맡은 바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이 작품은 뭐, 촬영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았나 싶어요. 예. 감독님 필두로 해서 모두 다 이제 사람들도 너무 좋고 저 하나만 잘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예.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. 예.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.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